최근에 발매된 취중 고백이라는 노래인데요. 멜론 차트의 상위권에 아직 있죠. 이 곡을 저희 M스트링에서 편곡을 하게 돼서 오늘은 이 곡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리얼 스트링으로 녹음이 됐어요. 미디 스트링으로는 솔로나 쿼텟 질감을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정말 리얼하게 찍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솔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기를 좀 썼어요. 수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지컬 모델링으로 제작이 된 가상악기인데 최근에 수암 버전 3가 나왔어요. 사운드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컨 바이올린은 NI에서 나온 크레모아 쿼텟 시리즈. 비올라도 이렇게. 솔로 첼로 같은 경우에는 크리사인 첼로를 썼어요. 각각 좀 마음에 드는 악기들을 조합을 해봤어요. 여기서 또 추가된 게 있어요. LA 스코어링 스트링 3. 여러분들 3는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아주 많이 달라졌죠. 레가토 트랜지션이나 마이킹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어요. 패치들을 일일이 하나씩 따로 부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이올린 하나만 로드를 하면 여기서 키 스위치로 주법들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바이올린 퍼스트만 레이어링을 했어요. 그 얇은 소리를 이제 LISS가 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스왕 솔로 바이올린까지 레이어링이 되니까 단일 가상악기만 쓰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리얼한 느낌이 나요. 이게 실제 녹음본인데 사운드가 앞에 나와있지 않고 정말 뒤에 가있죠. 멀리서 울려 퍼지는 느낌. 강렬한 플레이에도 뒤에서 귀 아프지 않게 연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디 스트링에서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세팅으로 가까이에서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저음이 아주 강해요. 근데 악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음이 약해져요. 실제 사운드는 좀 더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나네요. 바이올린의 중저음역대가 이음역대가 높아지면 소리가 뚱뚱해지고 존재감이 커져요. 반대로 낮아지면 소리가 얇아지고 존재감이 옅어지죠. 중고음역대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질감이 느껴지죠. 여전히 미디 사운드가 좀 무겁죠.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에 EQ를 세팅을 할 차례예요. 왼쪽의 저음역만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감도 잃지 않으면서 스트링의 무거운 사운드를 조금 잡아줄 수 있겠죠.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가상악기잖아요. 이 가상악기의 용량은 10메가도 안 해요. 전자적으로 실제 바이올린을 구현을 한 가상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을 누를 때마다 가상으로 이 바이올린이 연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벨로시티의 아주 작은 값에 따라서도 그리산도의 길이가 변해요. 18은 조금 빠르고 15는 좀 느리죠. 10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녹음이 됐는데 추구하고 싶었던 거는 퍼텟으로 잔잔하게 시작해서 2절부터 조금씩 펼쳐지면서 이제 뒤에는 화려하게 연주가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못났니 가끔 전화해 장난치듯 선물
Cheers.